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하는 칼, 그러면 이 조건적 사회에서는 찌르는 거, 죽이는 거,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 그러나 성경에서 무조건적 사랑 속에서 칼이라면 뭐라 그랬습니까? 네? 그렇죠. 말씀이니까 그것은 생명이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사용하는 모든 단어들은 사실 이 세상에서 그 단어의 뜻하고 이 하늘나라에서 성경 속에서 뜻하고는 다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복수한다. 그 복수라는 말의 뜻도 사실 이 세상에서는 복수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러나 성경 속에서 복수라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복수한다. 자, 여러분, 명령이라는 단어도 조건적 세상에서 명령하고 하늘나라에서 무조건적 사랑의 세계에서 명령은 그 명령은 명령이 아니라 그것은 약속이야. 그래서 이 의미가 어떤 사상, 어떤 생각, 조건적 사상인가 무조건적 사상인가에 따라서 단어의 뜻이 확 달라져 버려요. 근데 이것이 그 이 단어의 뜻이 같다면은 그 사람은 아직도 성경을 우선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조건적으로 보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복수라는 말의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복수라는 말의 단어가 뭘까? 하나님이 복수한다. 내가 너희를 복수해 주겠다. 그런 표현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복수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오면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도 그 의미가 우리가 조건적인 사고방식으로 이해하는 의미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기 요한계시록 가서 6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 이제 하늘나라 얘기예요. 여기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가르치다가 죽은 사람들이다. 사형을 받았다. 죽임을 당했다. 순교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순교자들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 주님은 그냥 하나님이시여. 이 땅에 거하는 자들, 여기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말은 사망에 거하는 자들, 즉 하나님을
하나님의 생명, 무조건적인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자들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순교자들을 뭐예요?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 우리를 죽인 그 하나님을 받아들인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 흘려 죽인 것을 뭐 해 주기 주지? 신원. 신원이란 게 이게 복수라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아직도 복수를 안 해 주시고 계십니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느낌에 이게 좀 어떻습니까? 이 순교자들은 누구를 잘 알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죽은 사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잘 알기 때문에 사형을 받았다든가 실제로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들을 죽인 자들에 대한 복수를 왜 안 해주시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기분이 좀 어때요? 좀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을 사랑을 잘 아는 사람들은 복수해달라는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원수를 뭐예요?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그러면, 이 지금 순교자들이 말하는 복수해 주십시오. 복수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복수를 안 하고 이렇게 지질 겁니까? 이제 이런 얘기예요. 과연 이 순교자들이 복수 하나님께 복수해 달라는 말이 그 자기를 죽인 사람들을 죽이 달라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의 반응이 이겁니다.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여기 이제 흰 두루마리라는 게, 두루마기라는 것이 뭐냐 하면, 구원의 옷, 의의 옷, 아담과 이브에게 뭐요? 하나님이 가죽 옷을 해 입었던 때가 너희는 의롭다, 너희는 너희에게 나는 구원을 준다 이 말입니다.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말씀하시되 아직 좀 참아야 되겠다. 그 순교자들의 동료, 여기 뭐, 동무라고 했는데, 뭐, 이북식이라. 좀, 다른 번역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 순교자들의 동료, 들과 또 형제들도 그렇게 순교당한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깐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이걸 이제 조건적으로 보면 아주 이상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대답이 뭐냐면, 아직도 덜 죽었다. 그 나쁜 자식들이 너희들의 동료들을 더 많이 죽여가지고, 일정한 수가 차면은 그때 내가 복수해 주겠다. 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뜻이에요. 이 세상적으로 하면은 말이 되기도 되는데, 또 해피는 금방 복수를 해 주지. 언제까지 복수를 하나, 언제까지 기다리라고요? 좀 더 죽어야 되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러면 여기서
성경에서 이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서 복수라는 하나님이 복수해 주신다는 말의 뜻은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이고 로마서 12장에 가보겠습니다. 가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사람들을 위로해 주라. 서로 같은 생각을 품고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 너 혼자서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 달라고 하지 말라. 낮은 데 처한 사람들과 같이 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자, 여기 보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 앞이라는 건 어떤 사람도 포함돼요? 악한 사람들. 악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기는 정직이라고 번역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자, 어려운 얘기예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어떻게 평화하라. 부디 싸우지 마라. 모든 사람. 그래 놓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는 말은, 너희들의 원수와도 싸우지 말고, 원수와도 뭐예요? 평화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 너희가 미워하는 원수를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친히 원수를 갚자. 그러니까 너의 원수에 대해서 네가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지 마라.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으면 어떻게 돼요? 죽인다고. 그렇죠? 결국은 싸우고. 그래서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기에 이제 진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나 하나님도 너희에게 해를 끼친 그 원수에 대하여 진노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진노하는 그 진노에 너희의 원수를 맡겨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성내지 아니한다. 그 하나님은 성내시는 분이 아니다. 성내시지 않은 것이 옳죠. 왜 그래요?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내가 말을 안 들어도 하나님은 성내시고 나를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가 많을수록 더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내시지 않는다는 말이 옳은 말인데, 네. 그러면 여기는 또 하나님의 뭐예요?
진노하심에 맡겨라. 진노라는 것은 성낸다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분노한다면, 진노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이제 그것부터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복수해 주시겠다는 말의 뜻도 그것에 따라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이미 설명을 한 건데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진노는 상대방에서 내가 분노했다. 그럴 때는 항상 증오심이 같이 가고 공격하고 싶고 그렇죠? 그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고 싶은 것이 분노 또는 진노의 성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도 그런 걸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나 우리 인간이 우리의 원수들에게 진노하는 거나 그렇게 다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성경 안 읽으시는 게 좋아요. 네. 하나님이 두려워질 거고.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지 조건적인 사랑은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시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럴 때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해 드렸는데. 에? 그렇죠. 안타까워하시고 애통해하신다. 어떤 경우에 내 사랑하는 아들을 지금 구원해야 돼. 이 아들이 도박, 술, 마약, 이런 데 찌들어가지고 술 때문에 간암이 생기고 간경화가 돼가지고 복수가 차고 황달이 되고 그래서 지금 가만 놔두면 그냥 죽어버려. 그런데 이제 뭐 돈도 다 날리고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버지가 이번만은 내가 가서 꼭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얘를 어디로 데리고 가겠다? 설악산 뉴스타트로 데리고 가야지.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제 딱 결심을 하고 아들을 타일러 아들이 아버지 가세요. 난 아버지하고 상관없어. 그래서 아버지가 자 아들아 이번만은 안 되겠다. 아비 말 들어야 네가 살겠다. 내가 보니 너는 곧 죽겠다. 자, 근데 뉴스타트에 가면 너는 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들아 뉴스타트로 가자 가자 했더니 싫어요 그래봐 싫어요 그게 싫어요 싫다고요 싫다고요 이거 놔요 이거 놔요 근데 아버지는 그러지 마라 아들아 너 이거 지금 이거 함께 안 가면 너 죽어 자 네 차례야 이제 싫다고요 싫다고요 떨쳐 그냥 손을 팍 그리고 저기 나가 떨어졌답시다 이 애비가 그 아들을 아들에게 거부당했어 그렇죠 나는 살려보려고 하는데 나는 구원해보려고 하는데 이 자식이 그냥 거부하고 죽음으로 가는 이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 분노다 이 말입니다 그 아픔 그 안타까움 살리고 싶은데 살릴 수 없는 이 안타까움. 그래서
완전히 조건적인 사고방식에 세뇌되어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노, 그 분노와는 성격이 뭐예요? 180도로 다른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라는 말을 올바로 이해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복수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의 참뜻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직접 복수하지 뭐요? 말아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정말 해를 입히고 내 원수가 되었을지라도 그 사람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일은 누구에게 있으니? 하나님에게, 내게 있으니 내가 그 원수를 갚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나의 원수를 어떻게 갚으시는지 그 방법은 뭘까요? 한번 봅시다. 자, 나옵니다. 20절. 네 원수가 줄이거든 뭐예요?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뭐예요? 마시게 해라. 자, 그러니까 결국 원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참 이상한 말이야. 숯불. 여러분, 고깃집 가면 뭐예요? 숯불 나오잖아. 벌건 숯불. 그래서 이것을 숯불이라고도 번역을 했고 벌겋게 핀 숯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자, 네 원수를 배고픔은 먹여주고 목마름은 마시게 해주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네 원수의 머리에 뭐요? 벌건 숯불을, 예? 숯불을 그 원수의 머리에 뭐요? 쌓아놓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뭘 모를 때, 야, 하나님도 그 원수 갚는 방법 참 재밌는 방법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원수를 데려다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러는 동안에, 이 자식이 혹시 잠이 들면, 벌건 숯불을 먹어요. 머리에 올려가지고, 아, 대머리로 만들라고? 그러시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네? 어이구, 야, 참, 예, 네, 벌써, 예, 네, 그 생각이 정말 가상합니다. 그런 뜻이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 단어인지를 알아야만 이 말씀이 풀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뭐 숯불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오는 숯불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 성경 속에 성경은 다 그 성경 속에 옛날에 선지자들이 숯불이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했냐를 봐가면서 우리도 그 말을 단어를 선택해서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쓴 글인데 그 예전에 그 훨씬 이전에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숯불이란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거를 찾아보고 그것을 알고 이렇게 쓴 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게 이제 성소라는 게 있었습니다. 성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자기가 키우는 뭐 주로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양을 치고 살았으니까 자기가 키우는 양 중에 가장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완벽한 그 양을 데리고 성소라는 데로 갑니다. 혹은 성막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그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양이에요? 예수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상징하는. 그래서 이제 성소에 가면 제사장이 있어요. 그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그 양의 머리에 이 사람이 머리에 이제 손을 대고 기도를 합니다. 그 무슨 기도냐면은 자기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양이 이 나의 죄의 책임을 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내가 지은 죄가 누구에게로 전가가 돼? 양에게로 전가가 되면 그때 이제 내가 그 죄로 죽을 죽음을 제사장이 그래서 그 양을 묶어 가지고 제단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 양이 제물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제사는 인간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지만 이 성경의 제사는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위하여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꾸로예요. 제사라는 말도 거꾸로예요. 우리는 신이시여 내가 이거를 갖다 바치니 이거 잘 잡수시고 좀 잘 봐주십시오 하는 와이로성이고 성경의 제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대신 죽어준다는 의미로 즉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 제사가 완전히 거꾸로. 그러니까 조건적과 무조건적 세계가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다 반대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제단에 올려서 이제 이 죄인이 감히 그 양을 찔러요. 칼로. 찌르면 그 양이 피를 쫙 흘리면서 다 죽어요. 그 양이 죽는 그 양이라는 것이 얼마나 순진하게 생겼습니까? 그렇죠? 아주 순진하게 생겼어요. 그 양이 죄 없어. 죄 없는 양이 누구 때문에 죽어요? 내 죄 때문에. 그래서 다 죽는 모습을 보고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죄 없는 분이 나 때문에 이렇게 죽으시는구나. 나를 자기 눈으로 보고 감동해서 앞으로는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였어요.
참, 그러니까 성경의 제사 제도라는 건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 아름다운 제사 제도를 제가 다 왜곡돼 가지고 다 조건적으로 나중에 해석이 돼 버린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양이 죽고 나면 제사장이 와서 그 양을 이렇게 이제 칼로 이제 열어 가지고 콩팥하고 기름하고 자 이제 피는 쏟고 콩팥하고 기름을 다 떼 가지고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게 이제 숯불이 있어. 그 숯불을 피워서 그 콩팥과 기름을 태우는 거예요. 그 태우면 지난번에 보여드렸잖아요. 레위기. 그래서 이제 레위기는 주로 제사제도를 제사제도를 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제사 과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자 그 양의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흐리 건망이 있는 것과 그래서 그 기름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거 콩팥과 기름을 단위에서 뭐요? 불사를 지니 이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 화제 불로 드리는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그래서 하나님이 먹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즐기시는 향기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서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저 기름과 콩팥이 뭐를 상징하겠습니까? 잊어버렸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그러니까 고기는 사람이 먹고, 콩팥과 기름은 하나님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태워서 하나님이 저게 기름과 콩팥은 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양이 풀을 뜯어 먹는데 그 풀에 살충제나 무슨 제초제나 이런 나쁜 독성 물질이 뿌려졌다면 양이 그 풀을 뜯으면서 그 독성 물질을 먹으면 그 양 몸에 해로운 그런 모든 독성 물질은 기름에 녹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비계라는 것은 아주 건강에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옛날에 돼지고기는 비계가 많잖아요. 그 비계를 다 어떻게 했어요? 막 삶아가지고 그 기름을 다 빼고 잡수신 거예요. 그리고 콩팥은 뭐 하는데요? 노폐물을 걸러내는 데니까 그 콩팥에도 독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몸에 나쁜 거를 다 누구의 것이라? 자기 것이라. 그래서 너희들이 나쁜 걸 먹고 너희들이 죽지 말고 너희들은 좋은 거 먹고 나는 뭐예요? 너희들이 먹으면 안 될 거. 그 해로운 거는 다 자기가 처리하시겠다. 참 은혜로운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막 요즘 사람들은 막 비계가 맛있다고 말해요. 참. 정말 이거는 무식한 짓입니다. 예. 네. 그러면서 여기 보면 너희는 기름과 뭐예요? 피를 먹지 말라. 그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건 너무 너희들 몸에 나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근데 아 그래서 이 기름과 콩팥 우리에게 나쁜 것, 우리를 죽이는 것 이것은 뭐예요? 죄다 이 말. 그래서 기름과 콩팥은 영적으로는 죄의 상징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태우자 이 말입니다. 뭐로 태워? 숯불로 태우자. 그래서 그 불은 그 죄를 태우는 불은 뭐겠습니까? 사망을 태우는 게 태워서 없애는 게 뭘까? 생명이죠. 그러니까 죄를 태워서 없애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성령의 그리고 불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성령의 불로 죄를 태워 없애겠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 죄를 태우는 불을 그거를 그 태우는 곳을 번제단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올리고 제단이죠. 그 제단을 태워서 제사를 하는 대로 해서 번제단. 그 번제단에서 그 죄를 태울 때, 인간의 죄를 태울 때, 태우는 것이 불인데, 그것이 성령이다. 그래서 실제로 제단에서는 그 숯불을 피워서 그 기름과 콩팥을 태웠다. 그러니까 숯불, 그 네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숯불은 죄를 태우는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는다. 그럼 벌건 수첩 올려서 여기다 화상을 입혀서 대머리 만든다는 말은 아니고,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의 원수도 나한테 아주 못할 짓을 한 그 원수도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이 그런 나쁜 원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네 원수도 깨닫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원수가 배고파다고 먹이고 목마르다 먹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내 원수의 머리 위에 머리라는 것은 머리에 올린다는 말은 이 머리라는 것이 다 깨닫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 뇌 속으로 와서 그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와서 나로 하여금 이 원수로 하여금 아 내가 이렇게 나쁜 짓거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버리지 않고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구나를 느끼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경우가 생겼다 합시다. 자, 미스터 구. 이상구 돈을 5억을 떼먹은 미스터 구가 이제 내 돈도 날려버리고 자기 집도 팔아서 날려버리고 그래서 마누라는 도망가버리고 완전히 이제 혼자 돼가지고 이거는 누가 돌봐줄 사람도 없이
이제 맨날 술이나 먹고 끼니도 잘 못 먹해서 병이 나서 노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상구가 들었어. 상구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그 원수도 하나님은, 그 미스터 구라는 내 원수도 하나님은 살아가신대. 그걸 내가 알아.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지만, 미스터 구까지도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저보고, 상구야, 나를 좀 도와다오. 하나님 목적은 뭐예요? 그 미스터 구까지도 어떻게 하시는 거라? 예, 네. 살리는 것이라. 상구는 비교적 착하지. 근데 미스터 구는 아주 나쁜 놈이야. 그러나 상구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그런 죄가 더 많은 미스터 구를 나보다 뭐예요? 더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내가 가르치는 하나. 그런 상구라면 당연히 그 내 돈을 5억을 떼먹은 그 미스터 구라는 친구라도 하나님은 그 미스터 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상구가 뭐예요? 잘 알고. 그러니 하나님이 상구야, 좀 도와달라는 거야. 네가 정말 밉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 하나님이 저 자식 미스터 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 그래야 내 품으로 돌아와서 영생을 누릴 수 있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상구는 뭐예요? 안다. 그래서 상구는 그걸 알아도 미스터 구를 보면 이가 갈리고, 그래서 그걸 못하겠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이제 성령이 악령의 방해를 물리치고 그 무조건적 사랑의 마음을 내 속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뇌파가 바뀌고 생체 전자파도 알파파로 바뀌어가지고 내 마음이 풀려. 그래서 서울역에 가서 미스터 구를 데리고, 야, 우리 집에 가자. 그때 미스터 구가 뭐예요? 놀라가지고, 상구야, 네가 어떻게 나를 네 집에 가자고 그래? 내가 아직도 단칸방에 새빵을, 월세빵을 살고 있지만, 너 이래가지고 지금 날씨도 추워지는데, 그래, 우리 집 가자. 그랬더니, 그럼 미스터 구 어떻게 될 거요? 와, 야, 이 상구가 천사 같다,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데려다 놓고, 라면도 끓여주고. 막, 미스터 구가 뭐 어떻게, 엉엉 울어. 상구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러다가 이제 이틀, 3일, 4일 이제 지난 후에 교회 갈 날이 됐어. 그래서 야, 나 오늘 교회 갔다 올 테니까 나 혼자 잘 있어. 그랬더니 미스터 구가, 상구야, 너는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해줘? 죽이고 싶지 않냐?
상구가 솔직하게 얘기했죠. 죽이고 싶지. 내 성질대로 한다면 뭐요? 죽이고 싶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한테 좀 이렇게 해 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어느 정도 변화시켜서 내가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그 미스터고가 깜짝 놀래가지고, 상구야, 그러면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나같이 나쁜 놈도 사랑한다는 말이냐?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분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은혜를 더하시는 그런 분이야. 아니, 너한테 네 돈을 그렇게 떼먹고 그래도 이 나를 사랑? 그것만은 확실해. 아, 그래서 네가 나를 이렇게 대해주는 거야. 그래, 내 성질대로 하면 네가 밉지만 내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더니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미스터 고가 엉엉 울어. 상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 것이 뭐예요? 나쁜 놈도 사랑하신다. 그래서 미스터 고가 뭐라 그랬게? 상구야, 혼자만 가지 말고 나도 같이 교회 데리고 가죠. 나도 오늘부터 네가 믿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싶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해주시는 복수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인간의 복수는 원수를 죽이는 복수지만 하나님의 복수는 살리는 복수, 구원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복수라는 그 무시무시한 단어까지도 완전히, 예,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로마서로 다시. 자, 그래서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라. 이제 무슨 말인지 이제 통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예. 악에게 지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그 무슨 말입니까? 악령은 상구 보고, 뭐예요? 이 새끼 그냥 죽여버려.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으로 그 미스터구의, 뭐예요? 악을 이기라. 차,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 네. 라는 그런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조금 더 제가 지어내면, 그래서 미스터구가 하나님은 나 같은 놈도 사랑하시는구나. 이래서 신앙이 상구보다 더 좋아졌대. 그래가지고 이제 개과천선하고 먹던 술도 다 끊고 도박도 다 끊고.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으니까.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하루에 한 달에 100만 원씩 꼬박꼬박 갚아 나가고 있답니다. 네, 그것이 복수다. 하나님의 복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아시려고 꼭 애쓰시기 바랍니다.
알수록, 알면, 더 깊이 알면, 더 깊이 알수록, 참, 우리 유전자들이 켜지고, 정말 더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알만 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절대로 악으로 악을 갚으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나쁜 짓을 하면 악하게 우리를 벌 주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행복으로, 건강으로, 치유로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더 깊이 더 깊이 아시려고 애쓰시면서 부디 2부 세미나, 이번 기뿐만 아니라 저 옛날 2부 세미나 다 유튜브에 우리 홈페이지에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면서 치유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